친구들 안녕! 오늘 펀펀 과학 실험에서는 맛있는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실험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우유, 식초, 소금, 냄비, 채반, 그리고 면포입니다. 제일 먼저 냄비에 우유를 붓고 소금을 넣은 다음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우유를 중불에서 데우기 시작! 모락모락 수증기가 올라오고 뽀글뽀글 끓으면 약불로 낮춰줍니다. 식초를 5스푼 골고루 넣어주세요. 3-4번 살살 저어주고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10분 이상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떻게 되었나 볼까요? 이렇게 몽글몽글 순두부처럼 하얀 덩어리들이 생겼네요. 그릇을 받친 채반에 면포를 깔고 그 위에 덩어리진 우유 전체를 천천히 부어주세요. 물기가 빠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면포의 가장자리를 주머니처럼 모은 뒤 남은 물기를 쫙 빼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쫙! 면포를 열어보니 이렇게 하얗고 부드러운 치즈 완성! 어떻게 우유가 치즈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산과 카세인 단백질의 응고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랍니다. 우유에는 물, 여러 가지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이 들어있는데요.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카세인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카세인 단백질은 산성 물질과 만나면 응고되면서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열한 우유에 산성 물질인 식초를 넣었을 때 하얀 덩어리들이 생겼던 거예요. 면포의 작은 구멍으로 물과 우유의 다른 성분들은 빠져나가고 단백질 덩어리만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든 치즈랍니다. 산과 카세인 단백질의 응고 반응을 이용한 치즈 만들기 정말 간단하죠? 오늘 펀펀 과학 실험에서는 치즈를 만들어 보았어요. 친구들이 직접 만든 치즈로 맛있는 간식 타임도 가져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실험으로 만나요. 안녕!